천혜의 관광 자원인 붕어섬을 중심으로 현재 옥정호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철근 가격이 인상되면서 출렁다리 공사가 답보 상태에 있고 또 정읍 시와의 갈등 해결도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유리용 기자입니다. 붕어의 불룩한 배와 화려한 꼬리를 빼닮은 임실 옥정호 붕어섬. 호수 한가운데의 섬을 생태 관광지로 만드는 사업이 지난 연말 완료됐지만 아직 탐방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주변 도로와 섬을 잇는 국내 최장 410m의 출렁다리가 이달 중에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그만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호수 한가운데에 주탑을 세우고 좌우로 상판을 연결해야 하는데 철근 가격 인상에 시공업체가 건설을 포기한 겁니다. 철근값이 두 배 이상 올라가지고 지금 130만 원, 140만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자재 확보가 어려워서 포기하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고. 재공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올해 안에 완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옥정호 주변에 완공된 데크 산책로와 붕어섬을 일주하는 생태관광 루트 조성 사업이 복병을 만난 겁니다. 유람선을 띄워 섬에 접근할 수도 있지만 정읍시의 반대로 막혀 있는 상황. 임실군은 옥정호 내 섬들을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정읍시에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옥정호 내 정읍 구간에도 천혜 자원인 황토섬이 있습니다. 황토섬과 붕어섬을 잇는 관광 개발 루트를 개발해서 정읍도 발전하고 임실도 발전하는 옥정호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옥정호 관광개발 사업. 코로나19의 여파로 도심 근교 휴식 명소인 옥정호를 찾는 관광객은 급증했지만 정작 기본 인프라가 없어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